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내일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절기인 소환입니다. 그러니까 소환이 대한보다 더 춥다는 말도 있던데 실제로 비교를 해봤다면서요? 네, 먼저 속담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보면 대한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건데 소환이 대한보다 더 춥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 전국에서 관측을 시작한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50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국 평균 기온은 소환 영하 1.2도, 대한은 영하 1.3도로 대한이 더 추웠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도 마찬가지로 대한이 이름값을 했는데요. 자, 소환을 비롯한 24절기가 중국에서 비롯돼 우리와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과거 50년 역사를 보니 대한 때가 더 추웠습니다. 다만 가장 낮은 기온만 놓고 본다면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평균 기온과 달리 최저 기온은 소환이 더 낮았습니다. 한 번 추웠을 때 추위의 강도는 소환이 더 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환인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저기상 소환인 내일은 오히려 오늘보다 추위가 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또 퇴근길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이 되는데 자세한 예상 적설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눈으로 온다면 강원 내륙 쪽으로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동서에 편차가 좀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서울 지역을 좀 확대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가운데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동쪽으로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고 서쪽 지역은 1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전주와 대구 9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오를 전망입니다. 자,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눈은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